광주 지역 복합 쇼핑몰 중 가장 먼저 개관할 예정인 더현대 광주가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문화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내세워 전통과 현대, 미래를 한 건물에 담아냈습니다. 60대 남성이 옆 건물에 불을 질러 3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하려다 군청의 제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겁니다. 순천시가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참여를 거부하고 정부의 순천대 의대 설치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을 두고 동서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시간 끌기로 소송이 지연되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복합 쇼핑몰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 더현대 광주가 건축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문화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내세워 전통과 현대, 미래를 한 건물에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전통 양식의 기와 지붕이 올라간 복합 건물. 옛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 설계도입니다. 설계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스위스 건축사무소 헤르초크 앤 드메롱이 맡았습니다. 광주가 대표하는 전통 문화유산의 멋과 더현대의 독창성을 접목시키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가장 위쪽은 전통 가옥을 본딴 빌리지를 배치했고 그 아래는 채광이 쏟아지는 공간에 다양한 콘텐츠와 정원으로 채워진 바실리카가 들어섭니다. 저층부에는 유럽의 길거리처럼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늘어선 블러바드가 조성됩니다. 지하에는 로컬 맛집을 포함한 미식거리, 마켓이 들어섭니다. 완성시에는 아마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상업시설로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광주시도 기대감을 드러내며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현대 서울 덕분에 유통업계의 골목이었던 여의도가 기회의 땅으로 바뀌었듯이 더현대 광주 덕분에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광주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될 더현대 광주는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큰 연면적 30만 제곱미터로 지어집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오는 2028년 개점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쌀 15만 톤 이상의 시장 격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쌀값 대책 마련을 더 늦출 경우 국가나 농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20만 원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15일 기준 80kg 쌀 한 가마는 18만 9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옆 건물 주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방화범과 피해자 등 3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하려다 군청의 제재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옆 건물 주인이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겁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검은 봉지를 들고 옆 건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는 한편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연달아 구조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가해자와 피해자 부부 등 3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리 난 쪽 창문을 열었더니 비매느리분 소리를 들고 계셨던 거죠. 살려주세요. 불 났어요. 신고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60대 A씨가 옆 건물에 사는 6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재로 인해 현관 천장과 벽이 온통 검게 그을렸고 창문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A씨와 B씨는 건물 불법 증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증축을 하다 최근 군청의 제재를 받고 철거했는데 이를 B씨가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하는 게
하지만 실제 신고 민원이 들어온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신고 들어온 곳은 없지만 저희가 일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군속조한테 이런 것들은 행위를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3월달에 해드렸어요.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영아가 유기된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모 방식을 놓고 동서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공모 절차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순천시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와는 별도로 순천대에 200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공개한 2021년 의대 설립 연구 용역을 들었습니다. 주요 지표 58개 가운데 43개가 서부권에 유리하게 설계됐고 이후에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는다며 신뢰성을 상실한 공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이다. 전남도는 전남권 의대 공모 신설 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계획대로 입찰 공고하고 10월쯤 용역을 마무리한 뒤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용역이 서부권에 유리하다는 순천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용역 결과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전남의대 신설 정원 200명 확보와 공모 절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내 대학들에게 통합을 또 너무 압박을 가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공모에 의해서 그러면 먼저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자. 전남의 30년 숙원 사업인 의대 설립을 두고 전남도와 순천시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순천시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진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료대란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중 임상교수 요원과 전임 의사를 추가 채용하는 한편 진료전담 의사직도 신설해 그동안 전공의에게 의존했던 진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청년단체가 교육청년국을 신설하기로 한 광주광역시의 조직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광주시의 청년정책관 평균 재임기간은 8개월에 불과한데 광주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준국장급인 청년정책관을 과장급의 청년정책과로 격하하려 한다며 청년정책의 비전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준국장급의 2개 부서를 교육과 청년정책을 아우르는 국장급 교육청년국으로 격상한 것이며 청년정책과의 규모는 기존 청년정책관보다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시간 끌기로 무려 4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다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5년 2월 순천에 살던 김상기 씨는 강제징용돼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만 19살의 나이에 군수시설에서 6개월간 전쟁무기 제작에 동원된 겁니다.
미군 전투기의 집중 폭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볏짚을 갈아 만든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머리 위에 스쳐가는 그런 포탄이랄지 그런 것을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짐승도 개도 먹을 수 없는 밥들을 먹고 살았다.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 나 한을 풀어달라고. 김 씨의 아들은 가와사키 중공업 측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장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 행위로 김 씨가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소송 서류를 전범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일본 정부 측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탓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아들을 제외한 다른 유족들은 배상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권리행사가 지연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송달을 지원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7명이 전범기업 11곳을 상대로 15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4건만 1심 선고가 났고 나머지 소송 11건은 모두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 회피와 우리 정부의 3자 변제 방침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라남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발언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강진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이 지방교부세율을 1에서 2%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 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3에서 5%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끝나는 전환사업 재원인 지방소비제도 영구 보존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은 당초 약속한 사회적 임금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광주광역시 등이 주최한 광주형 일자리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상훈 전 국회 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노사민정이 GGM과 동종업종의 임금 격차를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그 결과 노조가 설립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출연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노사민정이 새롭게 2기 광주형 일자리 기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김 생산액이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물김 총 생산량은 40만 8천 톤, 금액으로는 8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도가 2,284억 원어치를 생산해 가장 액수가 컸으며 고흥 2,162억 원, 완도 1,32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남의 김 생산액은 전국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기아 챌린지 사업이 올해도 실시됩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역 청소년에게 강연과 문화예술 콘서트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특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2024 기아 챌린지 사업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초록우산에 후원금 1억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2014년부터 기아 챌린지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까지 모두 14억 9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